안녕하십니까, 건국TV입니다. 최근에 건국TV가 서울시는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조사했었는데요. 다른 장소들과 더 세심한 정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서울에 있는 한 지하철역입니다. 이 지하철은 과연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이 잘 되어 있을까요? 2m는커녕 1m도 유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이번엔 버스에 와봤습니다. 버스 역시 1m도 채 유지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.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대중교통은 1m도 유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엔 서울의 한 인스턴트 매장에 가보았습니다. 손님들 역시 2m 유지가 되지 않고 한 음식을 여러 명이서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. 계산원과 손님의 거리도 2m가 유지가 되지 않았습니다. 음식점조차 예방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. 건국TV는 장소를 3km 떨어진 공원에 가보았습니다. 서울시에 있는 한 공원. 공원을 가꾸는 사람은 마스크도 끼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. 마스크를 끼지 않은 건 관리자뿐만 아닙니다. 이곳에 놀러 온 관람객의 대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. 공원 식당에서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합니다. 이 공원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하여 공원 관리자에게 물어봤습니다.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. 네. 저희 혹시 북으로 평균 그냥 대충 몇명 정도 오는지 알수 있을까요? 한 500명 정도예요. 500명이요? 네네. 돌 소독은 해요? 방역 같은 거. 네, 소독은 하죠. 건물 같은 데는. 아, 건물 같은데 언제 해요? 네, 오전에 하죠. 이 공원은 코로나로 인해 건물을 다 막아놨지만 소독은 사람들이 있는 공원이 아닌 건물 안에만 오전에 한번 한다고 합니다. 이렇게 수칙이 유지가 되지 않는데 사랑제일교회만 와서 검사를 엄격히 하는 이유를 서울시청에 전화해 물어보았습니다. 사랑제일교회처럼 이제 좀 집회나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배 형식은 다른 데보다 좀더 이제 권고를 많이 하고 좀 예민하게 하신다는 거죠? 아무래도 지금 그런 곳은 이제 좀더 집중적으로. 과연 관계자가 말한 그런 곳은 어디일까요? 그리고 예배라는 것만 왜 집중적으로 검사를 할까요? 예배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많은데요. 심지어 사랑제일교회랑 거리가 멀지 않은 주변 교회들은 2m 유지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데 그곳은 명령서 가지고 안 갑니까? 이상 건국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